안녕하세요, 동글쌤이에요. 오늘 영상은 특별히 구독자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단골 브랜드 염색도 테스트되고 길어도 길어 전체적으로 무겁죠. 변화를 원해서 짧게 쇼고 전체 염색 진행했습니다. 귀까지 파고 구레나룻 뾰족하게 만들고 뒷불륜까지 주니 여성스러운 쇼크 느낌 나죠. 밤하기도 조금 있어서 역시 말리기만 해도 멋스러운 스타일 맞춤입니다. 영상에서 키포인트는 옆성 구레나룻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리기만 해도 스타일이 저절로 스타일 맞춤 전문 미용실 되는 법. 시작이 초급 디자이너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고 쇼커 쉽게 쉽게 자르세요. 예! 파이팅! 항상 쇼컷이나 딘디나 첫 번째 숙소는 1cm만 자르셔야 됩니다. 1cm만 해서 귀 보이게. 구레나룻 없죠? 없는 분들은 구레나룻 항상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귀 찢기고, 자, 귀 끝에. 아까 남자분이랑 스타일 비슷해요. 너무 뒤로 가면 안 돼요. 자, 여기도. 왼쪽 가만 있고, 머리만. 그리고 여기 머리는 항상 끌려와서 끝에만 연결하셔야 됩니다. 한번 더 확인하고 여기서 바로 귀 제껴서 바로 다시 귀 자세가 처음에는 좀 어려운데 몇 번 한 세네 번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 오케이? 단순하죠? 이거 어떻게 할까? 포인트 커트 0도로 해서 포인트 커트 살짝만. 자, 여기도 0도로 해서 포인트 커트. 올가? 네. 댄디 컷 잘라봤어요? 아니면? 어려워? 생각하면 어려운데 전혀 어렵지 않아. 그쵸? 전혀 어렵지 않아. 구레나룻 뭐 어려? 구레나룻. 그치, 구레나룻 잘 봐요. 여기 있지. 뒤로 여기 먼저 제껴줘. 여기 제껴서 라인을 먼저 따라줘. 끝에 있는 라인. 구레나룻 살려줘야 돼, 이렇게. 구레나룻 잘라주면 안 돼요. 남자는 구레나룻 생명. 여자분도 짧은 머리는 구레나룻 없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귀 빠짜 0도로. 자, 0도로 포인트 커트. 이 가위질 이게 안 되면 이렇게 자르셔야 돼요. 그냥 편하게. 블론트는 너무 둔탁해 보여. 자, 자른 타긴 하고 됐죠. 여기 어떻게 할까? 영도로 두피 바짝 대고, 자, 영도로 먼저 잘라주고, 그다음 어떻게 할까? 천자추 각도 알죠? 바로 됩니다. 들어서 여기만 연결만. 천자추 각도는 잘라주셔야만 머리가 슬림하게 동그랗게 들어가요. 여기도 오케이. 어때? 괜찮죠? 올가 어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여기는, 자, 영도, 포인트 커트. 자, 보고 있다가 한번 잘라봐요. 잘라봐야 돼. 자, 여기도 영도로 먼저 잘라주고, 어떻게 할까요? 천재적 각도 들어요. 이렇게 자르면서 머리가, 스타일 자체가 고급스럽게 나와요. 되게 단순해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 볼륨도 있으면서, 어때요? 딱 라인이 깔끔하게 나오잖아. 그치? 자를 게 없다. 그래도 있다. 먼저 영도로 먼저 가져오셔야 됩니다. 항상 가져온 다음에 된다. 천재주 각도에서 바로 들어서 여기 라인을 살짝만 연결. 여기도 살짝 연결. 왼손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머리만 가지고 와야 돼. 자세를 가만히 있고. 우리가 여기 가져왔죠. 이 부분이 감사하는 느낌. 자, 그쵸? 감사하는 느낌. 감사하는 느낌. 이렇게 구레나룻 없는 머리야. 만들어 줘야 돼. 말이 없죠. 이런 분들은 머리가 구레나룻 만들어줘야 돼요. 자, 빗을 댑니다. 됐죠? 자, 모양대로 이대로 올려줍니다. 구레나룻 길죠? 자, 여기도 머리 가져와요. 줄말이 없어요. 그래서 귀 끝으로 해서 가져와요. 귀 끝에. 여기 잘라주면 안 돼. 귀 끝으로 해서 잘라줘야 돼. 귀 끝. 제끼고 왼손 이렇게 잘라주는 만큼. 보이죠? 여기도 귀 끝. 항상 머리를 귀 끝을 가져와야 돼. 귀 끝. 그리고 여기도 포인트 커트. 포인트 커트 보이죠? 구레나룻 안 자르고. 자, 여기도 영도에서 포인트 커트. 항상 머리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자, 여기도 가져오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약간만 천자추 각도 들어서 연결. 연결. 자, 여기도 어떻게 할까? 바로 세 번째까지는 바로 잘라줘요. 이렇게. 자, 여기도 잘라주고 어떻게 할까? 이제 0도로 먼저 잘라줍니다. 포인트 커트. 여기도 잘라주고 천재주 각도에서 살짝 들어요. 자,
자른 데를 확인해야 돼. 어디가 긴가 확인하고, 오, 여기 약간 미세히 길다. 그 용도로 잘라주고. 자, 이렇게 잘라줍니다. 먼저 항상 용도로 먼저 잘라줘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컷도 들어서. 이거 좀 알지 않을까? 그쵸? 대충 알 것 같지, 이제? 그쵸. 여기다 자른 데 확인하고. 딱 모양이 딱 나오죠. 여기는 바로 천천히 컷도 들어서 짝 커트. 연결. 자, 짠 당긴하고 좋습니다. 여기도 바로 살짝만 연결. 여기만 연결. 그래야만, 왜냐면 사이드에서 바로 네이프가 하면 범위가 너무 커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네이프가 쉽게 위해서 바로 연결. 자, 오케이. 여기 잘리게 잘리면 안 돼요. 연결. 어, 자를 게 없다. 자체가 머리가 감싼 느낌 들죠? 연결. 자, 그러면 머리가 자연스럽게 머리가 여기를 연결해주면서 머리가 얄쌍해지면서 떨어져요. 이렇게 보세요. 네이프 안 잘라도 머리가 괜찮죠? 나름. 네. 그쵸? 얄쌍해서 저기가 왜 잘라주니까. 네이프는 좀 자릅니다. 네이프는 레이저 날로 슬림하게 머리 잘라주는 게 가장 좋아요. 이어서 1cm 따요. 머리부터 길죠. 잘라주고 여기 어떻게 할까? 포인트 커트로 여기를 잘라줘요. 자, 일상하게 여기도 바로 들어요. 포인트 커트.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까지 다 자른 거예요. 여기만 들면 돼요. 바로 반을 이렇게 나눠서 잘라주는 게 훨씬 더 이뻐요. 스피드하고 다 자립니다. 여기도 포인트 커트. 올가 포인트 커트 잘라봤어요? 이렇게? 한쪽 아니요. 나눠서 잘라줘야 돼요. 자, 포인트 커트. 자, 오케이. 여기서 좀 쌓아야 되겠다. 포인트가 이렇게 자르셔야 돼요. 너무 블런트는 아니면 괜찮아요. 자, 우리 여기서 볼륨감을 쌓으니까 여기서 무게감 있게 여기만 연결만, 긴 연결만 살짝 살게 포인트. 좋습니다. 포인트. 저 커트 하는데 올가? 네. 저 커트 하는데 자리 안 움직이죠? 네. 자세 움직이면 안 돼요. 항상 머리는 가져와서 잘라줘야지 왔다 갔다 자리 움직이면 안 돼, 스타일이. 예. 자리는 자기는 자기를 자기는 자세로 많이 움직여. 안 돼. 자, 이건 연결만. 네, 그럼 여기 또 볼륨감 살죠? 조정이 나온 데 있죠? 여기를 연결해 주셔야 돼요. 여기. 자, 연결. 자, 연결. 자, 연결. 여기도 연결. 오케이. 괜찮다. 자, 그리고 반대쪽도. 자세는 가만히 있어요. 올바. 자세 가만히 있죠? 네. 가만히 있어서 머리만 모양 보고 잘라주시면 돼요. 어, 커트를 배울 때, 뭐,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일단은 저한테 배울 때는 저랑 똑같이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어, 동건쌤이랑 똑같이 잘라야 되겠다. 그쵸. 어, 그 생각만 하면 금방 늘어요. 왔다 갔다 뭐 이것저것 보지 말고, 아, 동건쌤이랑 똑같이 해야 되겠다. 영상대로. 가해질이며, 자세며, 똑같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 머리가 빨리 늘어요. 얘기했듯이 커트할 때 자리 움직이면 안 돼요. 머리 커트할 때 손으로만 이렇게 움직여줘요. 자, 그러면 편하게 잘랐어요. 어려 보이게. 자, 여기는 좀 자릅니다. 속으로. 자, 손을 자르고 이렇게 가져와요. 비대칭으로. 자, 여기 지키고. 여기도 연결합니다. 라인은 가지고 와요, 이렇게. 자, 오케이. 그리고 나서 위에도 연결, 살짝만. 자, 사선으로도 연결. 우리가 레이저 잘라봤어요? 아니면? 아, 안 잘라봤어요. 왜, 레이저 없어? 없어요. 어, 나도 없어. 미안해. 아, 슬프다. 난 레이저 없어. 미안해.
주고 싶은데. 자, 이제 잘랐으면 연결나. 자, 연결나. 귀여운데요? 많이 안 들려? 그냥 색다른데. 어, 약간. 숙취가. 귀여워요. 자, 여기는 짧게. 자, 그리고 머리를 이쪽으로 가져야 되겠죠. 비대칭이니까. 자, 이제 연결. 자, 볼까요? 여기 머리가 짧고, 여기는 길어 보이네. 여기 사지 연결되게. 좀 어려워 보여요. 그리고 잘랐으면 항상 이제 가려면 이쪽이죠. 그래서 양쪽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올가 양쪽 체크. 네. 치킨이 무슨 뜻이야? 치킨. 어. 어? 일로 와. 당했었네. 자, 여기도 양쪽 체킹 해주셔야 됩니다. 두상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양쪽 끝을 항상 연결하셔야 돼요. 연결. 연결 하고 나서 머리가 어떻게 가려운지 확인해줘야 돼요. 여기 좀 무겁다. 나는 살짝 느낌이. 커트 베이직은 다 비슷하게 자를 수 있는데, 퍼스널 라이즈, 질감 양감 처리는, 보는 시야가 달라서 그런지 다르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감각적. 미적 감각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르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라인은 항상 이렇게 끝에 슬림해줘야 돼요. 자, 저는 여기다 숱 볼까요? 여기다 살짝만. 지금 파마머리가 있죠? 파마머리가 이렇게 써서, 끝에 약간 틴닝을 해주면서 더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전체적으로 느낌 봐서 더 틴닝을 너무 오래 치면 안 돼. 5분 안에 끝내야 돼. 우리 보정 볼 거를 딱 선택을 하셔야 돼요. 머리 보면 여기는 괜찮고 라인이 여기 삐져나오고 있지. 이거는 가위로 다듬어 주셔야 돼요. 살짝 라인으로 다듬어 주셔야 돼요. 자, 보세요. 항상 여기 보이죠? 여기 여기 있는 부분을 잘라줘야 돼요. 항상 가위로. 그렇죠. 구레나리 없어요. 올가 구레나리 없지? 우리가 항상 만들어줘야 됩니다. 구레나리 만들어주고 라인은 자, 여기도 볼까요? 여기도 너무 길을 바짝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러고 나서 자, 여기를 약간 숱이 많아서 공기감을 좀 줘볼게요. 선택지. 자, 살짝 공기감을 줄게요. 또 살죠. 여기도 공기감 살짝만 뿌리부터. 자, 볼까요? 오케이, 여기도. 딱 떨어지는 거 보이죠? 일정하게. 참, 라인 좋아요. 어쨌든 가벼워졌죠. 그리고 여기도 조금 무겁다. 무거운 부분은 임팩트로 볼륨을 좀 살리는 게 좋아요. 여기서 약간 커트 퀄리티가 좀 달라져요. 보이죠? 일정하게 떨어지죠. 커트 퀄리티가 조금 달라져요. 너무 티딩하는 것보다 가위로 질감 차려주는 게 훨씬 더 머리가 자랄 때도 있고, 훨씬 더 볼륨감도 많이 형성이 돼요. 티딩 가위로 싱글링 하면서 하면 머리가 슬림해졌죠, 라인은. 그리고 여기 조금 무겁다. 라인만 살짝만 수치입니다. 속에만 이렇게 무거운 부분. 오케이, 좀 슬림해졌거든요. 그러면 이제 라인을 봐야 돼. 자, 라인은 제끼고, 자, 라인은 제끼고 여기만. 자, 여기 라인은 살짝 깔끔하게 여기까지만. 여기 자르면 안 돼요. 여기까지만. 여기는 자르면 안 돼. 오케이, 그리고 다 제낍니다. 내가 길을 제끼면 라인 보이죠? 삐져나온 거 보이죠? 이 커트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라인은 되게 이쁘다, 세련됐다, 머리 어디 잘랐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마지막 보정 때문에. 그럼요. 그 일인 보다 라인을 항상 슬림하게 깔끔하게 잘라주면 딴 사람들이 다르다, 다른 데랑 마무리가 좀 다르다, 딱 그래요. 라인을 이렇게 잘라주면. 그래서 커트 조금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깔끔해 보이죠? 그쵸? 네. 깔끔해 보이죠? 여기만 살짝만 슬림하게 숱을 쳐줍니다. 네이프는 살짝 슬림하게 숱을 쳐줘요. 이렇게. 숱을 쳐주고, 오케이. 무건대는 저 임팩트로 살짝만 할게요. 공기감을 살짝 살려야 돼요.
자, 떨어지는데, 따다다다, 자연스럽게. 자. 가볍게. 여기다. 살짝만. 자, 오케이. 좋은데요? 그 발가락 언제 쓰냐? 이럴 때 발가락 살짝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잔벌 있죠? 이럴 때 살짝만 여기 있죠? 여기만 발가락 써야 되는 거예요. 발가락 많이 쓰면 안 돼요. 커트 할 때는. 그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여기 있죠? 여기 밑에 한 부분만 여기 살짝만 됐어요 이제. 유도만 발가락 쓰는 거지 많이 쓰면 안 돼요. 앞머리 라인은 별로 괜찮아요. 이거 너무 빤듯한 거보다 약간 두둥나선 게 더 나아요. 그리고 앞머리는 이렇게 자르고 여기는 항상 길게 길러야 됩니다. 이렇게 길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